못해도 한 100억 이상 되죠. 100억 이상 돼야지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못해도 40억은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40억은 넘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이렇게 아파트 18채까지 제가 사고 18채 사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슈퍼리치만 아는 투자 비밀의 저자이시자 성현부동산 컨설팅 대표로 활동 중이신 홍선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슈퍼리치들의 네. 비밀들을 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어떤 일을 해오셨고 네네. 이런 거 할까요? 한번?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현부동산 컨설팅 홍선준 대표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부동산 슈퍼리치만 아는 투자의 비밀, 아, 이렇게 또 책을 출간하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또 부동산 쪽에 이런 분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파트, 지산, 뭐 상가, 이런 각종 뭐 수익형 부동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형 부동산 이제 분양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고, 그런 분야에서 이제 또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아파트, 요즘에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하면서 현재는 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지산, 이제 또 시행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수 경매, 요즘 뭐 유치권, 법정 지상권, MPL 이런 특수 경매 쪽에 대한 이런 컨설팅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고 법률 세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저희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정보 계속 바뀌는 정책에 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에 네.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네. 알고 계셔가지고 네.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면 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부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네.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자들을 만나시면서 뭔가 느끼셨다거나 배운 그렇죠.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부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자분들을 만나면 이제 결국 이제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기도 하고 네. 저희가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분들은 뭐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급하지 않으세요. 정보를 들어도 혹해가지고 막 강원인세라 혹해가지고 그거 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하진 않으시고 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브리핑을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는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담보가 있으셔야 되더라고요. 담보요? 네, 담보. 담보라는 건 뭘까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제 경매까지 넘기겠다. 아, 뭐 이 정도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네, 극력 그 정도의 강력한 뭔가가 네, 없으면 네.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금융 쪽은 거의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주식 이런 쪽은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네. 아무리 이제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어도 네. 담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잃지 않은 투자.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보면 이제 잃지 않은 투자를 네. 원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안전한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우죠, 사실. 그분들한테도. 그분들도 이렇게 자산을 꾸준하게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버는 것보다 어쨌든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한번 벌어보자. 근데 이제 결국 그분들은 굉장히 투자 하나 할 때마다 네. 냉정한 승부수예요. 그런데 그 승부를 할 때 이게 잘못되면 그분들도 그쵸. 수업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쵸. 하나하나 하실 때 굉장히 냉정하게 어떤 질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이것까지도 대안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 얘가 일반 분들하고 틀리죠. 사실 일반 분들은 사실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는 그쵸. 그냥 뭐 막 하다가 이제 손실도 보고 막 그러시잖아요. 뭐 아니면 도죠. 그래서 사실 근데 부자들은 뭐 아니면 도에 그런 걸 안 하고 진짜 작은 수익률이 나더라도 확실한 거를 하시려고 그러고 네, 사실 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려는 그런 게 좀 많고 사실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도 그런 거를 배우죠. 사실 일개분들이 그분들은 작은 한 수익률이 크지도 않아요. 사실 뭐 10% 이내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은 요즘에 난 어디 투자했다, 어디 투자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 저 열심히 적자할 때마다.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은 항상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런 갈록이나 그런 투자 비법으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분 또 사람들마다 다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다 틀리고 성향이 틀리고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 다 인정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아 사람마다 적성이나 니즈가 다 틀리다. 투자에 대한 취향도 틀리다. 이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네. 하면은 대략 네. 자산이 어느 정도? 아, 못해도 한 100억 이상 100억 되죠. 이상. 100억 이상 돼야지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좀 못해도 40억은 넘어야 되더라. 그렇죠, 그렇죠. 네, 40억은 넘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가 뭐 10억이니까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그게 그 통계치에서 나왔어요. 통계치에서도 한 40억 정도 되면 그 일단 국민들이 아, 부자로 인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책에서 이제 네네. 그 부동산 이제 네. 투자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는 네. 사실 이게 지금 10억 정도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놓지 못하셨다면 네. 빨리 이제 10억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테크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27세, 28세부터 이제 재테크 노동 수익이 시작될 겁니다. 그쵸, 사실. 그쵸. 그런데 이때부터 평균적으로 한 300씩 이제 번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떼고 해도 뭐 10억 모으려면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60세 정도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부터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만약에 쓴다고만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한 100만 원씩만 잡아도 거의 한 만약에 이제 우리가 90세 간다고 했을 때 하늘나라 간다고 네. 가정했을 때 네. 평균적으로 여기 보시면 한 3억 6천 필요하고요. 200만 원이면 7억 2천이 필요해요. 근데 한 평균적으로 많이 은퇴하실 때 네. 대부분 또 집도 사야 되지 애들 양육도 해야 되지 뭐 이 정도 못 모으고 은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네. 이걸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이제 70세신데 네. 아버지가 노동 수익에서 한계를 느낀 걸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조선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조선소에서 이게 그 이걸 이제 그거 하시 일을 하시다가 네.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장하고 막 산재나 이런 것도 잘 해결도 잘 안 되고 네. 이제 거의 다 뭐 본인 돈으로 이제 다 치료를 하실 정도로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면 거의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 수익이 끊기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게 재앙에 가깝다 이거는. 그럼 재테크를 해 놓으셨다면 네. 뭐 어떤 월세에 나오는 구조라든지 그쵸. 뭔가 이제 뭔가 뭔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진 않으실 텐데 그런 게 없으셨으니까 힘든 걸 눈으로 제가 봤으니까 네. 야 이건 만약에 제가 지금 딸이 이제 두 명이 있어요. 네. 첫째가 이제 네 살이고 둘째가 이제 두 살인데 네. 만약에 얘들이 30년 뒤에 네. 제가 이제 70세가 갈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저 현재 이제 40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은 저한테 이런 생각을 품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저는 딸들한테 아버지가 물려줄 것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효도도 잘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또 인성 없는 애로 키우긴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자본주의라는 게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그렇죠. 뭔가 좀 효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재테크는 꼭 필요하다. 네, 저희 부모님 때문에 딱 느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거의 안 돼 있으세요. 어머님도 그나마 이제 연금도 네. 좀 있으시고 이제 근데 없어요. 아직도 노동 수익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노동수익을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금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택도 없고 왜냐하면 생활비 쓰고 뭐 네. 하고 이러면 그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또 일을 하시거든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이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의 그 현재 노동수익의 한계를 딱 보니까 왜 어머님 이런 거 재테크 왜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알려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책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강하게 뭔가 이게 누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근데 부모님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거를 깨달아 버린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야,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네.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내가 이제 60세에 은퇴한다, 70세에 은퇴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 10억이 준비 안 돼 있다 그러시면 빠르게 지금부터 어떤 플랜을 빨리 준비하셔야지, 그때 나 한 50세쯤 준비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늦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더욱 늦기 때문에 무조건 30세부터 40세부터 준비하셔야지 앞으로 이제 20년 이제 10년 20년을 준비하셔야지 충분히 여유롭게 한 60세 70세 되셔가지고도 일하지 않고 노동 수익에 기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어떤 이런 월세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사례를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조사님이 이제 그렇게 일찍부터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진척합니다, 사실.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돈을 번 사례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여기 하나 얘기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2016년에는 전세로 이제 제가 살고 있었어요. 전세 살고 있다가 또 이거를 저한테 전세 살면 안 된다는 거를 강력하게 깨우치셔 주신 이제 또 스승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엔 저 사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보고 전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세로 살아야 된다. 무슨 논리십니까 그게. 월세로 살면 그게 월세는 계속 매달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그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이런 논리가 있었구나.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 EBS에서 제작한 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그 영상을 제가 5편을 제가 다 봤어요. 와 그러니까 자본주의한테 완전 속았다. 이거 너 왜 국민들한테 이걸 왜 안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조건 자본주의 이거 다큐멘터리 5편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걸 안 보면 그냥 이게 지금 자본주의 현재 속고 있는 거다. 은행에 속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 속고 있다. 왜냐면 국가에서는 이거를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걸 왜 안 알려주지? 근데 이거는 왜 자본주의자들의 이 기본의 세력들이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야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아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 살지 마라 계속 그 영상이나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요 이 논리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2년 동안 집을 산다고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게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진짜 돈을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감하게 결정을 했죠. 월세를 살기로. 월세를 살고, 그걸로 진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분이 사라고 하는 데를. 와, 근데 진짜 오르더라고요.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그래서 진짜 여기 이렇게 아파트 18채까지 제가 사고. 18채 사신 거예요? 서울하고, 서울 수도권에 사고. 진짜 2018년 9.13 대책 나올 때까지 막 마구잡이 사들였습니다. 지금 며칠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그때 또 많이 이제 세금을 많이 하니까 지금 이제 한 세 채 남기고 이제 다 팔았는데. 15채를 파신 건가요?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3억 8천에 매수해서 뭐 4천만 원 차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매매가 8억 5천이 된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뭐 어떤 3천만 원 갭 차인데 1억 5천 정도 지금 또 갭이 벌어지고 높이 올라간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몰랐다면 이 원리를 몰랐다면 정말 진짜 저는 아직도 굉장히 평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고 전세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월세로 살면서 그 목돈을 가지고 차라리 집을 매수하는 편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탁월하게 바꿔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근데 어떤 집을 사느냐, 어떤 지역이냐,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는 또 핵심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가 많은 분들이 재테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업이라고 쉽게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업이죠.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지 않았다면 어떤 이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안 남았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천만 원 모으면 하지, 뭐 2천만 원 모으면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특히나 어떤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초반에 뭐 처음부터 많이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부동산 투자를 재테크로 말고 어떤 사업에 내 두 번째 사업 부업이라는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신중하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건 사업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이게 저희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처럼 평생 할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가시려면 정말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고, 사업도 보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영 수업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높이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재테크는 아르바이트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내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목숨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신 분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완전 틀리겠죠. 그런 분들 뭐 맞잖아요. 부업이든 사업도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나중에 변화되고 있고 아르바이트 마인드, 주인 마인드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초기 3천 1억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신다면 충분히 이게 거기서 이제 나하고 이제 취향에 맞는 이제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